오늘은 꿀잠 자게 도와주는 스트레칭을 함께 해볼 거예요. 침대나 매트에 편하게 누운 상태 그대로 두 손은 머리 뒤에 깍지를 껴줄 거예요. 깍지 낀 팔꿈치를 감싸듯 조여 고개 올려 깠다. 마치 내 아래 턱 끝을 가슴 위쪽에 꾹 눌러주는 느낌으로 고개만 살짝 들어 뒷목 근육을 충분히 늘려주세요.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잠시 유지. 그대로 고개 바닥에 다시 내려놓을게요. 이제 팔꿈치 니은자로 바닥 찍고 정수리를 바닥에 꾹 눌러 가슴과 턱끝이 천장을 향해 활짝 열리도록 만들어요. 가볍게 팔꿈치로 바닥을 지그시 밀어낸다고 상상하면서 이제는 목에 앞주름을 펴주듯이 쭉 늘릴 거예요. 목에 너무 자극이 많이 온다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이 동작은 건너뛰셔도 좋아요. 무리가 되지 않는 손까지만 따라올게요. 그대로 천천히 고개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을게요. 좌우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도리도리 움직여 목 주변의 긴장도 풀어주실 거예요. 천천히 움직여서 풀게요. 자, 이제 오른다리 무릎 앞에 두 손 깍지를 껴 가슴 앞으로 안을게요. 오른쪽 엉덩이 근육이 가볍게 풀어질 수 있게. 내쉬는 숨에 조금 더 깍지 낀 손으로 지그시 끌어 안을게요. 좀 더 무릎이 가슴에 닿으면 가슴보다 오른쪽 바닥을 향해 더 당겨주고 자, 발 바꿔서 이번에 왼다리 무릎 앞에 깍지 내쉬는 숨에 배 쪽으로 파고 들어오듯이 허벅지를 좀 더 깊숙하게 끌어 안으세요. 지그시 꾹꾹꾹 그대로 손 풀어 내릴게요. 자, 이제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감싸 왼다리를 오른쪽 바닥으로 넘기고 시선은 왼쪽 바닥을 보세요. 내쉬는 숨에 조금씩 왼쪽 다리를 좀 더 바닥에 눌러주고 이때 왼쪽 날개 쪽지 어깨는 뜨지 않도록 눌러볼게요. 꽈배기처럼 내 몸을 반대쪽으로 비튼다고 생각하고 좋아요. 자, 다리 바꿔서 왼손으로 오른무릎 감싸 다리를 왼쪽 바닥으로 시선은 오른쪽 텅 빈 바닥 오른 손바닥으로도 바닥을 지그시 눌러서 날개뼈 따라오지 않게 등은 계속 바닥에 눌러줄 거예요.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다리를 눌러주고
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올게요.